어떻게든 이첫 세트를 가져와야 되는 오성욱 선수입니다. 야, 이 두께를 맞춰낼 수 있을까요? 네, 멀리 있는 선수인데 맞춰냈어요. 들어갑니다. 마민캄. 이 각도 출발이면 공 맞고 단쿠션 먼저 맞추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. 예. 얇게 치면 되돌릴 수가 없고, 그러니까 최대한 두껍게 쳤어야 되는데 그 아슬아슬한 두께를 지금 맞춰냈습니다. 거의 뭐 동시에 맞았죠. 아, 멋진 선택입니다. 마민캄 선수 계속 포지션 플레이 할 수 있는 배치죠 지금도. 아, 이번에 뒤돌리기 안 가고 앞돌리기 앞돌리기로 갔습니다. 아. 한 번 더 짧게. 지금 선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근데 빨간 공을 또 이렇게 두껍게 돌려내면서 포지션 존으로 빨간 공을 옮겨놨습니다. 예. 수준 높은 플레이죠. 그러니까 이거 두께가 일단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도 펼칠 수 있는 거예요. 뒤돌리기가 아닌 앞돌리기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. 2대2가 됐습니다. 이제는 뭐 다시 또 면을 얇게 맞춰서 직접 노리는 게 좋죠 지금은. 이번에도 두께 컨트롤 됐어요? 하, 마민캄 선수다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당구에서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네. 원 쿠션 위치는 뭐 계산법, 경험 이런 거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